이시종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시도지사 일자리 창출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지사는 간담회에서 도시의 유후 인력을 농가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생산적 일손 봉사를 민간 일자리 창출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 사업에는 지난해 9만 7천 명, 올해 6만 2천 명이 참여했다며 인력난에 허덕이는 농촌과 중소기업의 담비 같은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청년 근로자들의 중소기업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충청북도가 올해 도입한 행복 결혼공제 사업도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균형 발전과 생산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 구상으로 강원과 충청, 호남을 잇는 강호축 개발을 건의했습니다. 지난 2016년 열린 제1회 무예 마스터십 대회는 충북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오는 2019년 2회 대회는 충북 충주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제3회 대회 유치를 추진하면서 해외 순회 개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체육위원회는 아시안게임 종료 후 유치 신청서 제출 등 공식 절차를 밟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이시종 지사는 개최 장소뿐 아니라 대회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이 지사는 국가올림픽위원회 연합 세이크 아흐마드 회장을 만나 무예 마스터십에 대한 국제스포츠기구 연맹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유승민 IOC 위원을 만난 자리에서는 국제유도연맹, 세계가라데연맹, 국제우슈연맹 등 국제연맹 차원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국제연맹 차원에서 대회를 참여할 경우 국가대표급 선수단 출전 등 대회 위상 자체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계태권도연맹 조정원 총재에게는 제2회 대회 대회장직을 요청해 수락을 받았습니다. 또한 무예마스터십 대회가 올림픽 출전을 위한 세계랭킹 포인트를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와 면담도 진행했습니다.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에 기여하는 세계 무예 마스터십, 즉 무예 올림픽 창건에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함께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무예 올림픽을 창건하는 창건자로 영원히 이거 역사에 남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니스 주지사는 충북과의 교류는 물론 제3회 무예 마스터십 대회 인도네시아 개최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CBI TV 신국진입니다. 충청북도는 전국 최초의 주민 참여형 상생 모델 태양광 발전소 건립 사업을 추진합니다. 충청북도는 도청 소회의실에서 이시종 지사, 이차영 괴산 군수, 괴산 수리이구 새마을의 김기원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건립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괴산군 소수면 수리 일대에 16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발전소가 건설되면 마을 주민들은 발전소 운영 기간 동안 부지 임대 수익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제8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 오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청주대학교 일원에서 열립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K-POP 콘서트, 유학생 초청 특강과 한중대학생 미니올림픽, 초등학생 중국어 말하기 대회 등이 열립니다. 아울러 한중 교류의 밤 행사, 치맥앤 EDM 페스티벌, 한중대학생 가요제, e스포츠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올해 페스티벌은 중국인 유학생뿐 아니라 도민들이 함께 즐길 만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알림마당입니다. 청주 북부터미널 기공식이 31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북부터미널은 지하 4층, 지상 7층으로 건립될 예정으로 오는 2020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조성됩니다. 터미널 내부는 다양한 복지 문화 휴식 공간으로 꾸며지며 하루 이용객 8,7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융합 문화 공간으로 건립됩니다. 단양군이 오는 2030년까지 인구 4만 명 달성을 목표로 전입자와 결혼을 준비하는 청장년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단양군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전입할 때 세대당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내 3년 이상 거주 미혼자가 국제결혼을 하면 최고 800만 원을 지원하고 40세 미만 청년 부부에게는 단양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은군은 오는 9월부터 시행하려던 농어촌 버스 감축 운행 계획을 일부 철회했습니다. 보은군은 당초 9월 1일부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감회 운행할 계획이었지만 토요일에는 종전과 같이 정상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당초 계획대로 9월 2일부터 감회 운행합니다. 괴산 고추축제가 오늘 개막해 사흘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올해 괴산 고추축제는 고추장터와 동진천 물장구마당, 먹거리마당 등이 상시 운영되고 속풀이 고추난타 공연 등 매일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축제 기간 건고추 가격은 600g 기준 18,000원에 판매됩니다. 정보마당입니다. 2018 청년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2018 청주 읍성 큰잔치 행사로 사직대로와 성안길 일대 교통이 일부 통제됩니다. 뜨거운 심장을 가진 영웅들의 축제 2018 충주 세계소방관 경기대회에 전 세계 소방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